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번 주부터 네 번의 설교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에 대하여 네 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전쟁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제가 나눌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노인정 방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떡과 과일 그리고 쌀과자, 그런 과자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면은 많이 환영해 주셨는데 또 교회 청년들이 왔다고 저희가 갔을 때 그 그림 맞추기 하시던 거를 화들짝 깜짝 놀라서 뒤집어 버리시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 도박도 아니신데 무슨 사기 도박단 걸리신 것처럼 그 할머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80 이하는 안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80 이하는 안 와요? 오면 밥해야 해.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시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너무 정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비결이 있나요? 그러자 그분이 한 분이 비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저랑 다 집중을 했습니다. 초집중을 했어요. 그분이 약간 뜸을 들이셨어요. 비결? 약이 좋아서 잘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약이 좋아서 저 영감탱이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한참 또 웃기기도 하고. 네, 여러분 참 건강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모이면 먹는 얘기하고 흩어져도 먹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먹는 거 구경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한 일면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가 참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영혼의 건강함, 영혼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신 편지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에베소서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쓰신 이 편지의 대단원 마무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셨는데요. 왜 허락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먼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입니다. 전신갑주 있는 첫 번째 목적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약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사실 약합니다. 정말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강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아름다워요? 우리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우리가 언제 강건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주신 목적은 바로 강건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것과 용맹한 것이 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한 건 뭐예요? 강한 것은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강한 겁니다. 그럼 용맹을 떨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기도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왜 다니엘이 용맹하다고 할까요? 다니엘은 다윗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전사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왜 용맹하다고 해요? 그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맹함은 내부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떠한 선한 영향력, 선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한 것은요, 밖에서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괜찮은 거. 용맹한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강하고 용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여러분 강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알면 여러분 용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전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오해하는 것이 영적 전쟁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쉬쉬쉬쉬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오해는 영적 전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제가 좀 조용해가지고 영적 전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할게요. 찬송이나 하고 그럴게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도 모르고 우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은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혹시 이 교회 예배당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혹시 삼켜지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바이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모의 전투하는 곳인데 군인 옷 같은 거 입고 페인트탄으로, 비비탄으로 쏘면서, 페인트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의 전투는 하고 나면, 한 2, 30분 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옷 갈아입으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짧게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보통 2년 정도, 물론 더 짧지만 군생활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끔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휴, 저 마귀 새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볼 때 마귀처럼 보이세요? 혹시 아내를 볼 때 마귀처럼 보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이 중에 또 교회 학교에 자녀 데리고 오면서 제가 오늘 마귀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신 분들 아니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사람과.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원하는 것, 그 세상 가치관들, 바벨론의 가치관들,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여름철이면 공포 영화나 그런 오컬트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귀신 영화들 보지 않으시는 것이 영에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팝콘 드시면서 와 이거 스토리 장난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 특수효과가 엄청나네 요즘 아주 발전했어.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정신사납다 야 그자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런 구신들 있잖아요. 구신들 걔네들은 영들 중에서도 아주 하급이에요. 하급.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영화 뭐 그냥 소리만 내는 거지 막 무섭게 꽝꽝꽝꽝 막 음악 소리만 그렇지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걔네들 보면 제가 때로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걔네들은요 거의 옷이 한 벌이에요. 똑같은 옷만 입어. 흰 옷이나 여기 흰 옷 입은 분들 죄송해요. 다른 옷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거의 단벌, 단벌이에요. 걔네 되게 불쌍해. 또는 더러워 옷이 굉장히 좀 빨아주고 싶어요. 아니면 머리가 막 산발인데 묶어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일로 와봐. 아유 진짜 머리 좀 묶고 다녀. 예? 이마가 에휴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걔네들 또 왜 칼은 물고 나와? 예? 칼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야 칼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안에 넣어주고 싶어요. 피는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어? 제 폼클렌징 빌려주고 싶어요. 얼굴 좀 닦아라. 너 지금 얼굴이 이게 뭐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그 아이들은 아주 마귀의 조직에서도 제일 말단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고 더 싸워야 될 영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치 영역에서, 종교 영역, 문화의 영역에서, 미디어의 영역에서 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악한 법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그러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만몬의 영, 음란의 영, 돈의 영, 재물의 영, 이런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더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터는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전쟁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고요. 자유케 된 자아라는 책에서 탐 마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전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잠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 말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만히 명상하고 평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려면 아주 전투적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도 여러분의 마음이고 마귀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말하잖아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 너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결국은 마귀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단의 언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그것이 바로 반대 정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은 보면은 한자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바람풍 하면 바람풍자가 막 그려지면서 바람이 나가요. 그런 만화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혼자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집 죽을 사, 집사, 권사, 주먹권, 죽을 사. 그러더니 제가 기대가 돼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목사, 나무목, 죽을 사. 사모, 죽을 사, 어미모. 제가 한참 웃었는데 생각할수록 와, 이거 진리다. 여기 혹시 집사님들 계세요? 집사님들, 네, 집에 대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재물에 대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계세요? 권사님들 아직도 주먹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혈기, 분노, 그거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나무에 매달려야죠 뭐. 예, 네.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장로는 뭐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른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얘가 갑자기 막을 장 길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동생이, 딸아이가, 아, 마귀의 길을 막는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장로의 위치는요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가드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리더십들은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성 안으로 좋은 게 들어오면 열어주고 나쁜 게 올 때는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더의 역할이에요. 장로의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이 마귀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신갑주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할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나머지 무기들은요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무기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알려드리고 저는 오늘 하나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보면 먼저 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서.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도 굳게 서고 싶은데, 저도 당당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굳게 서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주님은 영적 전쟁할 때에 우리를 발가벗겨서 전쟁터로 내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주고 전쟁터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좋은 무기들, 가장 좋은 보호구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허리띠를 했냐면요, 의의 흉배, 흉배를 하면은, 보호구를 하면은 그것을 띠로 조였습니다. 왜 조이냐? 활동성을 위해서입니다. 활동성.
자유롭게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아주 필수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검이나 다른 무기들을 허리띠에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그렇게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를 조이고 장착하면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균형을 이루게 한다고 표현하는데 영적인 밸런스를 이 진리의 허리띠로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에서 치우치면 악합니다. 여러분,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영적전쟁 한다고 하는데 모든 현상을 다 영적전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잤어요. 또는 요즘 에어컨, 이제 더워서 에어컨 키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잤다가 주무셨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온도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온도 조절을 잘못한 건데 이 마귀가 내 감기를 걸리게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귀신론입니다, 그게. 예,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대로만 뭐 보일러 대적하나요? 에어컨 가가지고 에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받는 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도 의술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약들이 우리가 100% 다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약이 정말 잘 작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첫째는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같이 읽으실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삶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히 딱 붙들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요즘은 이제 허리띠 착용 안 하고 옷을 입기도 합니다만 정장 입는데 허리띠 안 하면 흘러내리기 쉽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더 통 크게 입고 그럴 때 실제로 허리띠를 깜빡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파지가 자꾸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설교는 자기가 하는데 잘 안 됐대요. 여러분, 허리띠가 우리의 수치를 막아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수치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망할 때에도 패배할 때에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잘 착용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하시고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원수는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비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 중에는 비진리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 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 맨 뒤에 있는 친구는요, 나쁜 아이, 불성실한 아이, 무가치한 아이. 직접 말은 안 해도 그 모든 상황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도 들어오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분들, 어머니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숙제했어? 공부했니? 예습 복습했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전에 고지론이라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한때는. 고지론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요셉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 분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그게 고지론이에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 종의 형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을 드릴게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의 왕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의 그 발 강가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기왕이면 궁전이지. 다 힘들 건데 어차피 기왕이면 다니엘 궁전이지. 그 발 강가에서 포로민들 설득하느니 왕이랑 만나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만나고 그게 더 좋지 않나? 아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발 강가도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얘들아, 공부 따위에 너희를 평가하지 마. 제 설교를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로 너희들을 재단하지 마. 공부를 잘하면 가치가 있고 공부를 못하면 무가치하고 그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우주,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대화할 사람이 없대요. 교회에서라도 복음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요? 어른이 되었지만 온갖 세상에 난무하는 비진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계속 걱정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내가 남에게 폐나 안 끼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가 무가치한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다 그것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학창시절에는 공부로만 평가했는데 어른이 되어보니까 다른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 괴로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제가 지난주 말씀 기도의 기간에 월요일에 제가 섬기면서 사실은 좀 제가 사실 기도할 때 좀 시끄러운 목사입니다. 주여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귀에 이어폰 껐다가 이렇게 던진 적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런데 제가 주여 부르짖고 그럴 때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요즘 상담하고 있는 한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었는데 목이 가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에서 출혈이 났다고, 티가 많이 났는데 더 심해지면 결절이 올 것 같다고, 그러니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매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약을 계속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점점 제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다섯 번 설교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겁니다. 매주 네 번 다섯 번 하시거든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확장되니까 내가 말을 못하면,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위축되는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아침에 모여서 말씀 함께 묵상을 하거든요. 시편, 이번 주간 시편이었잖아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요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계시죠? 이 분위기 뭔가요? 묵상 꼭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하시고 아니면 선지서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7절 말씀이 저에게 붙들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게 저에게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파워, 자기가 가진 권세, 능력, 힘, 공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런 거 자랑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지, 주님, 제가 언제 제가 한 적 있나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됐네요. 주님이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게 서실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안수사역 하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소서. 반대 정신으로 지혜 있게 영적 전쟁 감당케 하소서. 혹시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전쟁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께서 또한 단단히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비진리 혹시 붙들고 좌절했다면 비진리 붙들고 낙망했다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그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의 가치관으로 저희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영역에서도 거룩함으로 주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사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전쟁에서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